More than 6 million cases of coronavirus have been reported in the U.S., according to Johns Hopkins University. A forecast from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projects more than 200,000 coronavirus deaths in the United States by September 19th. India reported 78,761 new infections in 24 hours. Only the U.S. and Brazil have recorded more total cases and death.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니엘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시고 많은 것들이 정말 쉬고 있는데요. 그 CNN 기사를 이제 우연히 또 보다가 미국에는 이제 600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왔다고 그 기사를 읽게 돼서 거기에서 몇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그 CNN 뉴스 기사거리들을 가지고 또 스피킹 팁을 대입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스피킹을 잘 읽어볼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so 첫 번째 저희가 기사가 뭐였냐면 More than 6 million cases of coronavirus have been reported in the U.S. according to Johns Hopkins University. 그죠? 600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환자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according to 여러분 according to는 뭐 다 우리나라 분들이 또 많이 외우는 수거 중에 하나죠.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Johns Hopkins 대학 병원에 따르면 미국에는 지금 600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왔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 보면 A forecast from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여기죠, 그죠? 왜 미국의 질병관리본부라고 해서 뭐 CDC라고도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예측에 따르면 200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환자, 코로나로 인한 그 사망자가 200만 명 이상이 9월 19일까지 더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죠?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인도에 대한 얘기인데 India reported 78,761이에요. 그러니까 78,761명의 새로운 그 감염자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그쵸? 24시간 안에 단기간에 엄청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로지 미국과 브라질만이 확진자 케이스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인디아보다. 그러니까 인디아가 세 번째로 많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게 좋은 뉴스 거리는 아니지만 제가 씬이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 되거든요. 전화기로 해서 보다가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데 전 세계적으로 너무 심각하다 해서 한번 기사를 가지고 스피킹을 한번 해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각 문단이나 각 문장마다 우리가 어떤 스피킹 팁을 해서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다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Alright, thank you. Have a great day.